전 마지막 브이로그에서 약간 밥맛 떨어지는 슬픈 케이크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여러분이 왜 말을 하다 많이 하고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진짜 별 스토리는 아닌데 뭐였냐면 그때 제가 이 집으로 이사 오고 나서 시내에 엄청 맛있는 케이크 집을 하나 찾았었단 말이에요. 그걸 먹고 이게 무슨 맛이야? 이러면서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먹고 식중독 걸렸던 친구랑 그때 초밥을 먹고 그 케이크를 먹으러 갔었어요. 친구도 막 이게 뭐야? 진짜 맛있다! 이러고서는 제가 거기서 케이크를 다 먹고 두 번째 카페를 갔는데 거기서 식중독이 올라온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토를 막 했는데 최근에 먹은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케이크가 이제 먼저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케이크 먹고 토하면 되게 역겨운 거 아세요? 그 유제품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그 크림 맛이랑 막 이런 게 엄청 역겨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케이크집이고 아직도 있고 심지어 저 가끔 사진도 찾아보는데 못 먹습니다. 그 케이크는 죄가 없는 걸 알면서 못 먹고 있다. 그게 슬픈 스토리예요. 별거 없죠? 저 오늘 목소리가 좀 갔어요, 그죠? 아니, 어제 되게 오랜만에 괄사를 하고 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거울로 본제 모습이 좀 달라. 괄사는 해주긴 해줘야 되나 봐. 한참 진짜 열심히 하다가 또 맨날 하는 것도 안 좋다 그러길래. 그래도 한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해줘야겠어. 그럼 네이밍 쿠션이고요. 오늘 우엉이 보러 갑니다. 수다도 떨고, 민거도 보고. 제가 이 팔레트를 엄청 써보고 싶었거든요. 이 컬러가 너무 써보고 싶은 거예요. 약간 엄한 컬러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안 엄한 거예요. 먼저 일단 이런 걸로 베이스를 깔아주고요. 써볼게요.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그쵸, 뭔가 오묘하지 않아요? 이때까지 한세번 썼나? 근데 괜찮아. 우엉이 내 집에 가서 봐요. 안녕. 나 아저씨한테. 안 입을 것 같은데. 여기 봐봐라 이 맛. 너무 많아. 그냥 귤 이런 거는 그냥 닦아 먹겠는데. 연차가 쌓이면 좀 낫지 않아? 저 원래 이런 일이니까 하다 보면. 이거 언제 왔어? 너무 귀엽다. 일일이 놀라면 좀. 어디가? 무시무시하죠? 봐봐. 옆으로 와, 봐, 이거. 대박. 어머. 우와.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우와. 완성할 수 있는 거야, 내 맘대로. 이거 진짜 엄마템. 애기들은 별로 관심 없고, 엄마들이 올리면서 힐링한다고. 이거 색깔 변하는 게 너무 귀엽다. 안녕 여러분, 갈릭입니다. 어제 오늘 오전 8시 일어났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체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먹는 거는 평소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먹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해서 어제 오늘 8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카페 가는데 가기 전까지 일을 하려고요. 8시에 일어나니까 진짜 일찍 졸리긴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졸려요. 이것은 올빼미가 모닝새가 되려고 하는 바라기랄까. 생체 리듬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걸렸던 게 라리가 허리 마모됐다고 했잖아요. 라리는 일찍 일어나거든요. 7시? 7시 할 때만 일어나니까. 근데 제가 막 10시, 11시 일어나니까 그때까지 방에 혼자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신경질을 내요. 그런 게 스트레스를 받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좀 마음을 먹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카페 가기 전에 올리브영 잠깐 들렸다가 가려고요. 요 푸딩팟이 요즘 완전 인기 짱이더라고요. 다른 색깔도 사보고 싶어. 두 가지 색상 샀는데 얘는 그렇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아 배고파. 아 아침에 이런 일찍 일어나니까 이게 안 좋아 여러분. 배가 일찍 고파. 아 가서 밥 먹을 거야. 올리브영 가서 간식도 살 거야. 할부 하시나요? 아니요. 영수증 드릴까? 여러분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올리브영 갔다 온 김에 그리고 광고인 김에 올리브영 추천템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으고 나니까 몇 년간 쓴 찐 추천템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솔 여성청결제입니다. 4년 전에 강릉 한 달 살기 할 때 그때 이거 광고를 했었거든요. 그거 광고가 그냥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 오늘 새로 샀어요. 여성청결제를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순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전혀 자극도 없고 촉촉하고 깨끗하게 세정이 되는 느낌이라서 좋아해요. 저는 이거를 꾸준히 쭉 잘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젤리인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더 좋아하는 젤리가 있었는데요. 그걸 사려고 했는데 오늘 올리브영 두 개를 갔는데도 그걸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봤거든요. 슈가프리예요. 그리고 먹어봤는데 존맛. 이거 안에 약간 액체가 들어있어서 더 맛있어요. 완전 부드럽고 뭔가 내가 너무 젤리가 땡기는데 너무 설탕 덩어리여서 내 몸에 죄책감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대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토리든의 다이브인 수딩 크림인데요. 제가 토리든 다이브인 라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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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거든요. 아시죠? 저 지금도 요거 마스크팩, 히알루론산 크림 이게 다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건 얼마 전에 비워가지고 새로 뜯은 거고요. 제가 요즘에는 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이랑 수딩 크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제가 써봤던 제품인데 히알루론산 크림보다 조금 더 시원하고 가벼운 느낌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빨리 수분감이 날아가거나 건조하진 않은 촉촉한 크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덧발라도 밀림 없이 싹 흡수되고요. 마무리감도 되게 산뜻해요. 이게 화해 3년 연속 수성한 크림이라서 조금 더 믿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봄 환절기에 이런 수딩 크림 필요하시잖아요. 왜냐면 환절기 피부 잘 뒤집어지니까 수분 크림 유목민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제 마음속 수분 라인 1등은 진짜 토리든이거든요. 뭔가 아쉽거나 거슬리는 부분 없이 진짜 깔끔하고 충실한 제품이에요. 이게 수분감이 좋은 이유가 토리든만의 레시피로 이 히알루론산 분자 크기가 다 다른 저분자 크기래요. 다 다른 사이즈를 배합해서 함유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촘촘하게 채워주는 거. 그리고 이건 수딩 크림이잖아요. 그래서 진정 효과도 좋아요. 블루 콤플렉스랑 진정 성분이 함유돼 있어서 싹 피부가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요. 그 제가 히알루론산 크림 요거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요. 진정이 좀 더 잘 되는 느낌?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기획 세트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제품 구성은 자 타입 그리고 튜브 타입에다가 수딩 크림 20ml 그리고 2월 신제품인 세 메이징 비타 앰플 10ml까지 들어간 기획 세트고요. 3월 한 달간 이 모든 구성을 2만 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37% 오프 가격인 26,460원에 겟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역대급 구성이거든요, 여러분. 꼭 체크아웃 해보셔야 돼요. 이번에 구매하시면은 봄, 여름까지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 제품은 요거지만 전 개인적으로 요거 두 개 같이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세럼도 엄청 쫀쫀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 같이 쓰면 극강의 쫀쫀 피부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푸딩팟 필름 컬러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요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뭔가 조금 빈티지 레드 느낌? 지금은 너무 주황색 조명이 강하긴 한데요. 이거 바르면은 되게 생기가 있어요. 저는 특히 그냥 블러셔로 써주는 걸 좋아하는데 진짜 발그레한 느낌? 그리고 이게 엄청 스무스한 텍스처여가지고 그것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니까 4년 전에도 추천드렸던 건데 여드름 패치.
물론 지금 제가 여드름이 요즘 잘 안 나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희 집에 그냥 항상 있어야 되는 제품. 이건 그냥 떨어지면 올리브영 가서 사놔요.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여드름 패치 못 봤어요. 접착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습윤도 진짜 잘해. 짜고 나서 남는 그런 염증이나 피지 이렇게 액 같은 거를 쏙 빨아들여가지고 짜고 나면 붓잖아요. 근데 이거를 붙여놓고 자고 일어나면은 싹 평평해 가라앉는 그런. 마지막 제품은 거의 다 먹어가는 닥터 브라이언의 써니어 비타민 D 젤리인데요. 이거 제가 오늘은 하나 먹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파인애플 모양.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그냥 젤리. 간식 먹고 싶을 때 저는 이거 하나씩 먹거든요. 저는 그래도 꽤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안 샀는데 세 개밖에 없네요. 이렇게가 저의 올리브영 추천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싹 정리하고 씻고 올게요. 여러분, 아 진짜. 저 지금 잘 준비 다 하고 지금 자기 전에 조금만 편집하고 자려고 그랬는데 제가 카페에 그 노트북 충전기를 놓고 온 거예요. 아. 근데 내일까지 광고주한테 드려야 되는 게 두 개나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원래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갔다 와야지 했는데 내일 아침에 갔다 오긴 좀 불안해. 오늘 다 해놔야 되잖아. 내일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지금 갑니다. 지금 카페 간다고. 귀찮아 죽겠어. 찾아왔습니다. 나의 멍청 비용. 내비 같은 40분. 빨리 하고 자자 하느라. 자자 자자. 안녕 여러분. 저는 오늘 친구랑 템플스테이를 갑니다. 여기서 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템플스테이를 갑니다. 저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가보네요. 근데 친구도 엄청 가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절까지 가는 게 친구 집을 거쳐서 가는 경로여서 제가 친구를 픽업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아직 추운 거야? 저 지금 여기 내복에 기모 후디 입고 이 겨울 패딩 챙겨간다고요. 언제 따뜻해질 거냐고. 준비물 같은 게 있었어요. 막 세면도구나 수건 같은 거 각자 챙겨와야 되고 뭐 여벌 외투, 개인 물병도 챙겨야 되고. 아,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에뛰드에서 보내주신 건데 템플스테이에서 촬영을 할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만약에 촬영이 된다고 해도 저는 최대한 휴대폰과 멀리할 생각이어가지고 촬영을 안 한다면 갔다 와서 후기를 들려드리고 또 촬영을 해도 되는 느낌이면은 조금 조금씩이라도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게 아니면 사진이라도 많이 찍을게요. 밥 먹고 갑니다. 이거 밥 만에 넣어서 먹어봐. 밤 피고 다 보고 있어? 아니면 하차했어? 다 봤지. 다 봤어? 재밌지? 근데 나도 결말 마음에 들더라. 그치? 그럼 저희 도착했어요. 이게 몇백 년 된 은행나무라고? 천 년 넘은. 진짜 커. 옆에 가봐야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까. 그니까 여기서는 반응이 안 돼. 이 나무 둥치가 웬만한 나무 뭐라 그래? 생각이 안 나. 둥치? 나무. 그치? 뭐다 커요 저게. 아니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받쳐놨어. 영국살. 그래서 아마 물 흡수 수분을 잘 해서 유명한 스님들도 네네 맞아요. 사리가 나타났잖아요. 저희 계속 뒹굴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하이루. 저녁 예불까지 다 드리고 왔고요. 하루 있는 거니만큼 과자 같은 거 안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일정도 빨리 끝나고 할 게 없어서. 바지가 좀 많아. 아 근데 지금 이거 맛있지? 맛있어? 맛있지? 아이패드 가져왔다고 그냥 같이. 먹어볼까? 영원히 봐. 근데 이분은 진짜 심하다. 이분? 이분. 그 한 시간 운동한 효과가 있대. 7시입니다. 아침 먹으려고요. 원래 6시 일어나서 명상하려고 했는데 깃불. 어제 그냥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 저희 아침은 안 먹을게요. 네. 밥하고 온갖 국사. 네. 아침 먹고 와서 또 자고 지금 점심 먹으러 갑니다. 근데 저희는 가는 길에 맛있는 맛집 찾아가지고 그것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먹을 거예요. 이제 가려고 정리하고 있어요. 나는 짐이 다 쌌지. 커피수혈. 어느 정도 안 마시면 두통와? 한 오후 2시까지 안 마시면 두통와. 하루라도? 응. 머리를 자르고 싶어. 나 요즘 단발병 장난 아니야. 너 그 단발병 몇 년이나 몇 년째 이어오는 거니까 한 번쯤 해봐도 되지 않을까? 난 지금도 머리 많이 잘랐거든? 자른 거야? 어. 그래서 너무 어색해 지금. 길이다. 아 진짜? 야, 그럴 길이는 아니지 않아? 봐봐. 또 와야 너 길인데? 하면은 어. 이 정도로 올라오거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잘라놔버려가지고 애매해. 여러분 또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되게 맛있는 뼈 구이찜이 있대요. 농민 뜨끈이. 뼈 구이 소짜장. 금방 먹을 거. 여러분 미쳤어요. 안녕 여러분, 다음날이고요.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플 때 이런 패키지 많이 먹었거든요. 밥이 많아요. 어제 밥을 받아왔거든요. 밥이랑 먹을게. 너는 방해하지 말고 놀고 있으라고. 밥 차려올게요. 짠, 아침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머리 자르러 가요. 저번에 머리하고 3개월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잘라야 돼. 딱 3개월 주기로 머리를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아 머리 잘라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게 좀 너무 더벅머리 같아서 좀 여기 시래기가 많이 들어있어서 좋네요.
여러분, 저 머리 자르러 갈 겁니다. 머리 자르러 가는 OOTD고요. 예쁜디가 밤드라고. 그리고 제가 자르고 싶은 스타일은 약간 요즘 좀 많이 보이는 스타일 같더라고요. 약간 요런 건데 사실 앞머리는 안 자르려고 했는데 어제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앞머리 좀 내도 괜찮지 않아? 해가지고 앞머리도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서 저한테 잘 어울릴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머리를 잘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여러분, 저는 집에 왔습니다. 뭐가 달라지신지 모르겠죠? 저도요. 아니, 층이 좀 더 냈어요. 층을 냈고 숱을 좀 쳤어요. 사실 저는 길이를 한 요 정도는 자를 생각으로 간 거였는데 그 제가 C컬펌 한 게 아직 많이 남아있대요. 잘라버리면 이제 컬감이 아예 사라지니까 그냥 기장감 유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뭔가 설득당했어. 오늘 대신 클리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부시시한 게 날아가니까 좀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만약에 뭐 이렇게 한두 달 또 지내다가 못 견디겠으면 그냥 제가 잘라도 되고 앞머리도 자를까 했는데 굳이 안 잘라도 될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길이만 좀 짧게 했습니다. 자를 걸 그랬나? 또 클리닉 했으니까 좀 냅둬볼게요. 이거 샀어요. 이거는 그냥 노트. 이건 제가 맡겨진 소녀 되게 재밌게 읽어가지고 같은 작가거든요. 얇더라고요, 얘도. 그래서 이거 사봤고 별건 아닌데 포스트잇이랑 이것도 샀어요. 너무 아니 너무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이 아까 나가랑 딱 똑같아. 자를까요? 말까요? 조금 더 기를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요거 읽다가 잘 것입니다. 너무 졸리지만 한 챕터라도 읽고 잘게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